한 그릇의 밥. 밥은 힘이었습니다. 늘 배고팠던 한국인에게 유일한 소원은 흰 쌀밥 한 그릇이었습니다. 아무리 힘든 노동도 밥 한 그릇이면 거뜬했고, 농사를 지면서 20시간 이상 억척같이 일할 수 있었던 것도 밥의 힘이었습니다. 밥은 사랑이었습니다. 아랫목에 따뜻하게 데워진 밥은 자식들을 위한 사랑이었습니다. 5천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쌀은 우리 몸에 가장 잘 맞는 식량이자 귀한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. 5,60년대 모두가 배를 골던 시절을 지나 70년대 새마을운동과 농촌 개량사업을 통해 통일미를 개발하고 지긋지긋한 보릿고개는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. 다 내줘도 쌀만은 내어줄 수 없다고 자부할 만큼 쌀은 우리 민족에게 없어서는 안 될 주식이었습니다. 쌀은 한민족의 염원이자 희망으로, 농업농촌의 절대적인 소득원이자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밑거름이었습니다. 최근 기후변화, 코로나19 및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라 식량 안보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은 쌀 자급률 100%를 달성하며 식량 주권과 경제 성장을 지켜냈습니다. 쌀은 여전히 우리 농업농촌의 근간이자 한국인의 생명과도 같은 존재로, 우리나라는 밥심이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대한민국의 발전은 늘 밥심과 함께였습니다. 그런 쌀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. 만성적인 쌀 공급 과잉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마주한 것입니다. 결국 쌀 소비가 생산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. 그 뒤에는 수많은 원인들이 존재했습니다.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한 해 260만 톤가량의 밀가루가 수입되고, 값싼 밀가루로 만든 정제 탄수화물이 쌀 산업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. 밥보다 빵이나 커피에 쓰는 돈이 늘어나고, 든든한 아침밥의 자리는 밀가루가 대신하게 되었죠.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만의 원인이 탄수화물이란 오해로 외면당하고 있으며, 1인 가구의 증가와 낮은 출산율로 인한 인구 감소로 인해 점점 쌀 소비량이 급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은 한민족의 주식이자 농업의 근간이기에 절대 버릴 수 없는, 반드시 지켜야 할 산업입니다. 한국인의 기초 식량인 쌀로 모두가 밥심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. 농협은 스마트 RPC 도입 등을 통해 고품질 쌀 생산을 선도하고, 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쌀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인 밥심 프로젝트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. 쌀의 날 행사, 찾아가는 아침 밥차 등 쌀밥 먹기 붐 조성을 위하여 시민 참여형 행사를 실시하고, 정부, 유통업체 협력을 통해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에 농협이 앞장서겠습니다. 성인병 예방은 물론 오랜 포만감으로 건강한 몸을 만드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밥. 그 밥 한 공기에 담긴 커다란 힘을 믿기에 대한민국 모두가 삼시세끼 밥심으로 다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때까지 우리의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. 밥하면 60년대 보릿고개가 생각납니다. 어렵고 배고픈 시절 따뜻한 밥 한 끼가 주는 위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기억입니다. 쌀은 70년대 새마을 운동과 함께 노동 일선 현장에서 국민의 아픔과 건강을 지켜왔습니다. 밥심 하나로 대한민국의
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. 하지만 지금은 밥심의 귀중함을 제자리로 되돌려 놔야 할 때입니다. 대한민국 발전과 함께해온 쌀 산업의 새로운 활력과 정진으로 쌀 소비 운동에 매진하겠습니다. 기대하십시오. 농협이 여러분과 함께 열어갈 제2의 쌀 전성기. 쌀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.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.